자, 다음은 이제 기업 소개 순서입니다. 기업 순서. 기업 소개.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짜잔! 짜잔! 팟빵입니다, 팟빵. 팟빵 아시죠, 팟빵? 저희 코테라도 지금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만들게 되면, 원래 팟캐스트라는 거는 아이폰용 서비스였잖아요. 아이폰용 어플. 네.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였는데, 이걸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든 팟캐스트 포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팟빵에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팟캐스트는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다. 사실 그게 제 강점이죠. 예. 팟캐스트 아시죠? 예. 이제 최근에 팟캐스트 팟빵에서는 라이브도 가능해요. 라이브. 라이브 방송. 네. 요번에 그 박근혜 그 탄핵할 때도 라이브 방송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려는 건 팟빵 오리지널을 거서 다시 듣기, 그러니까 VOD 서비스, AOD. 예. 라디오 서비스를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 팟빵이 바로 가산 옆에 있는 건물에 있어요. 우리매. 저도 여기서 녹음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팟캐스트 포털 팟빵은 이노폴리스 파트너스라는 회사. 맞아요. 비디오도 나와요. 근데 비디오가 나오는데 비디오 호스팅은 좀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게 오디오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건데 비디오가 나와버리면 저희가 원래 팟캐스트 하려는 목적을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안 할 거예요. 팟캐스트 포털 팟빵은 이노폴리스 파트너스부터 10억을 추가 유치했답니다. 추가 유치. 작년에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부터 10억을 유치했었는데 올해 또 투자 유치한 거죠. 팟빵에는 국내 9천여 개의 팟캐스트 방송이 있답니다. 와, 9천 개나 있대요. 대단하죠. 여기 방송을 순위 정보 제공하는 팟캐스트 포털이잖아요. 현재 3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한 달에 순 이용자가 250만 명. 와, 대단하네요. 그죠? 또 최근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인공지능 스피커, 예,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이제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라는 거죠. 라디오 기능이 필요한데 인터넷이 되는 스피커에서는 팟캐스트를 갖다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틀어주는 식의 스피커가 많이 등장하는 모양이에요. 하나 사야겠다. SK텔레콤의 그 누구라는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여기랑 제휴를 통해 시작으로 통신사와 포털 등의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그냥 그 재미난 사이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2년에 걸쳐 20억을 투자받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회사 같아요. 그죠? 멋있죠? 우리가 아는 회사들도 이렇게 투자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짜잔. 나드지를 활용한 주차장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께서 나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그 주차장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자금이나 그 자금은 없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나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 자금은 특정한 사업에 포커싱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가 조건을 맞춰야죠. 이분이 질문하실 때 뭐였냐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할 것이라고 예측만 한 거예요. 검토만 한 거죠.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업 지원 융자 지원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낙찰가의 80%까지 시설 자금으로 융자 받을 수 있는데 특별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재지 관할 중진국 지역본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자금 지난주 Q&A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경매 공매 지난주에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죠? 저기 저 당당님 말씀했잖아요. 그죠?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뭐 세금을 안 내면 공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비단 갚은 건 경매, 세금 안 낸 건 공매. 연합회님 지난주에도 물어봤고 또 물어봐. 치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Q&A는요? 정책자금 멘토 맞춤 교육 신청을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신청해도 교육이 가능한지요? 치맥 나도 좀 먹고 싶다. 아, 같이 먹죠. 다음엔 치맥 먹으면서 치맥 먹방 한번 해볼까요? 2017년 버전은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지 궁금합니다. 교육을 문의하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정신 및 카페에다 질문하신 거예요. 왜냐면 카페에 게시물로 교육을 문의하진 않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화로 많이 문의하세요. 콜센터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게시판에 문의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문의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새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을 때만 해도 2016년이었잖아요, 교육을. 근데 벌써 이번 달에 교육받는 분들이 2017년도 교재, 새로 나온 교재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교재를 하나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예 교육을 다시 들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에 만드는 게 문제겠지만. 창업 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교재만 사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교육을 들어야지. 살 수 있는지는 협회에 와서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무국에다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2008년도에 개인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도소매 유통을 하는 개인회사 설립을 했고 2010년에 법인회사 설립을 해서 제조업 플러스 도소매를 하고 있는 거죠. 2008년에 개인회사 만들고 법인회사를 바꾸지 않고 신생 법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로.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업종으로 개인회사 하다가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면 대표가 같기 때문에 그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인회사로 7년 이하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래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되지 않으면 창업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인사업자와 2010년도에 법인이 대표가 동일하면 창업기업이 아닌 거죠. 그죠? 2008년도에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주업종과 2013년도에 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업종, 업력이 하나로 인정을 못, 같은 인정만, 그 업력이 연결된 거라 보기 때문에 창업기업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7년 이하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업체 상담할 때 이런 거 많이 고민하게 돼요. 왜냐면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법인 창업은 2010년인데 개인회사 창업은 2005년이에요. 그래서 벌써 오래된 회사죠. 차크 샀으니 이제 차만 사시면 돼요 라는 건 뭐냐면요, 교재만 사셨으면 교육을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장수기업인데 망해가는 기업이죠. 왜냐면 제가 본업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지금 다 이 컨설팅에 더 관심이 많아져갖고 본업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냥.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 기보의 보증범위를 물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본업은 홍보대행사예요. 홍보광고대행사, 마케팅대행사. 뭐냐면 업체들 기사들 좋은 기사 써주고 나쁜 기사 못 나오게 막아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기자 출신이어서. 근데 그런 쪽에 별로 관심 없어졌어요.
만약에 적용 기술의 근거가 외국 기술,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일 경우 기레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기레기란 말 나오기 전에 그만뒀으니까. 만약 적용 기술의 근거가 외국의 원천 기술일 경우에 기부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독립적인 기술 사용권, 특허권이나 전용 CC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 그 신청 기업의 기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CC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CC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전용 CC권은 그것만 쓸 수 있는 거라서, 특허권과 전용 CC권을 갖고 있는 경우만 기술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기부의 기술 평가 보증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최근 1년간 매출의 25%에서 기보증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된다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기보죠. 네. 뭐가 진짜예요? 뭐가? 채팅을 딱 질문하는 타이밍이 안 맞았어. 뭐가 진짜냐고요. 기자 출신이라는 게 진짜냐고? 맞아요. 기술이 좋아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증 잔액이 남아있어야 해요. 기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이나 진보나 중진공이나 다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돈을 꿔주는 곳은 다 담보를 중시해요, 담보. 갚을 수 있느냐를 잘 따집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를 박근혜한테 물어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증 한도가 남아있어야 해요. 기술 좋아도 해주는 건 기본 아니에요. 기술 좀 해주는 곳은 정책자금이에요. 네. 융자가 아니에요. 융자는 무조건 보증 한도가 남아있어요. 연합회는 교육받는 충격받는 게 많겠네. 사실 충격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기술이 안 좋아도 벤처기업 될 수 있어요. 보증 한 대만 나오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벤처 얘기 좀 더 해봐야겠다. 네. 막간 홍보 행주는 이번 주까지만 팔 것 같아요. 사실 법으로 벤처를 지정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벤처는 모험기업인데, 그죠? 어떤 회사는 벤처기업이고 어떤 아닌가 아닌 거를 법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음, 지금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만날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제 BJ 뭉치샵에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향수기업이에요, 향수기업. 그 향수를 선물로 향수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네. 자영업자들도 벤처기업 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추면. 떡집도 벤처기업 하고 빵집도 벤처기업 하니까. 네. 저희 이제 서울 지혜구나. 저희 그 전문위원분 중에 빵집을 컨설팅하는 업체, 컨설팅하고 있는 위원이 계신데, 그분은 빵집이지만 거기다 기업부서 연구소 만들고, 다 해요.
조건만 맞추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액세서리 제조 판매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액세서리 판매점이나 분식점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느냐? 다음 주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당님? 당당님이 잠깐 지금 초콜릿 드시나봐요. 아무 기술이 좋으니 특허가 있고 매출 실적만 좋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요.